네. 그냥 고구마는 네. 고구마. 즙을 사갈 때 새끼줄로. 두부로 때렸는데 머리가 깨져서. 뭔가 굳고 있습니다. 갔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 간의 매우 중요한 그러나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음식 수수께끼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쩐지 고지 히로메 시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굳게 되면은 잡 냄새도 나지 않고 또 집이 순간 화력이 세가지고 골고루 잘 굽힙니다. 유감스럽게도 고지에나 기장에서나 짚불구이의 유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조선 사람들은 마늘을 먹어서 머리가 나쁘다, 마늘을 경멸한 일본 사람들이 왜 짚으러 구운 이 생선을 먹을 때만은 마늘을 곁들이는 것일까. 이야, 미꾸리 쓰고 하지미도 믿다. もともと 고지にはですね 니니크というものはなかった. 文献で見ますと その ニンニクが栽培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高知に豆腐座ができてから. 이 만두처럼 생긴 그러나 탄력이 테니스공만큼 유연발랄한 이 식품의 정체는 짚불이나 마늘의 수수께끼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두부, 고지의 딱딱한 두부입니다. 아래 고래 나니 고래 갠삐츠리. 왜 이름이 갠삐인지 그리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난노입니까? 오카시노 나마에 갠삐노 이미. 뭐가는? 오카시노 축구 캔ですね. 소유캔이 일본의 이누노카와という説もあるんです. 오, 이누노카와? 아, 이렇게.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네. 이 음식이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 일본에서는 캔피라고 하거든요. 캔의 캔차는 몸몸캐, 견이죠. 그리고 피차는 피부, 피거든요. 그 겁질라는 뜻이죠. 이 고구마 튀김을 갖다가 왜 일본에서는 캔피라고 할까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포로 나온 사람들이 즙을 사갈 때 새끼줄로 묶어서 집에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비닐봉지가 있을 리 없고 저렇게 새끼줄로 묶어서 쓰고 있는 두부로 때렸는데 머리가 깨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선 이제 계산집을 펼치면 두부라는 별도의 장이 나오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곳 성주 초소갑의 모토치카가 조선을 침략하고 돌아오는 길에 박호인을 비롯하여 조선 포로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천을 떠난 조선인들은 수많은 소, 말, 돼지와 함께 사경을 헤매며 시코쿠 오우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가가미가와 입구에 이런 팻말이 붙어 있는데 서쪽 당인정, 조선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두부를 만들었다. 고지의 딱딱한 두부는 여기 도진마치에서 탄생했습니다. 한국에 세메 있다라 민나 오토부 타부테데쇼. 그래 비꾸리시테 こんな 우마이 모노네 못다 히토타치다타라. 박원혁의 23대선 아키즈키 야스이코 씨가 추월과 족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호인, 박원혁, 아키즈키 다네노부. 토사니 도후 즈쿠리노 타메니 대하츠쿠 메시카카에라레타 고센조데스요네. 기본은 물론 똑같을 테죠. 두부는 콩을 갈아서 만드는 것이니까. 고지의 옛날 두부는 있는 힘껏 수분이란 수분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매달 때 비단천과 철봉 사이의 간격을 힘껏 조여서 물기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지막 단계는 해양 심층수에 어느 정도 담그어 놓는 것인데 도진 마치 당인정에서 조선 사람들이 처음 만든 두부를 재현해 놓은 것이다.
그 경로는 이렇다라고 지도까지 그려놓았습니다. 새끼줄로 묶어봐야 되겠지만 크기를 축소해놓았으니까. 당인두부의 시조 박호인의 23대손 아키즈키 씨와 그 당인두부를 재현한 다나카 사장. 일본 속의 한국 문화에 대한 수많은 접근이 있어 왔지만 이처럼 인간적인 만남은 처음이 아니겠는가. 역사 속에서 희미한 과거의 이야기로 사라질 뻔한 꼬치의 딱딱한 두부. 그 두부가 다시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우리를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습니다.